무역으로 경제를 일으킨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저임금을 참고 견딘 노동자들, 세계시장을 안방처럼 누빈 기업인들 덕분이죠. 멀리 중남미 시장도 그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중남미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IDB, 즉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가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인구 6억의 중남미 시장을 바라보고 한국이 IDB에 가입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중남미의 교역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더 뻗어나갈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반대편, 비행기로도 20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인들은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대형 상선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함양으로 나갑니다. 올해로 개통 101년을 맞은 이 운하로 인해 파나마는 중남미 물류와 교역의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파나마 종합 박람회도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Esta es una de las vitrinas del comercio más importante de la región, que cada año atrae cientos de expositores y compradores y a un número importante de líderes del mundo empresarial y político. 올해도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기업들이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14곳도 중남미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20년 전 중남미 시장에 처음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중남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멀고 또 이곳까지 장시간 비행기를 또 타야 되고 그리고 이곳은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스파니시까지 또 공부해가지고 또 와야 되니까 그야말로 그 이 남미 시장 개척은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열심히 과일 주스를 만드는 이 업체도 올해 처음 참가했습니다. 중남미에서 팔리는 제품에 비해 가격은 좀 비싸지만 과일을 잘게 썰지 않아도 되고 저속으로 과일즙을 짜내 건강에 좋다며 바이어를 설득합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런 그 건강을 챙기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인 파나마의 콜론. 일단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제품을 전시하게 되면 중남미 각국에서 수시로 도매상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통관이 복잡한 중남미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대폭 간소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O por avión, mismo día, o barco, 5, 6 días. Si ellos van a Corea, tiene que ser pedido. Espera mínimo un mes. 이 때문에 콜론 자유무역 지대에는 전 세계 2천여 업체가 입주해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물류 창고를 만들어 중남미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LG와 삼성 등 대기업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중남미 시장에 공을 들여왔고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 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놓은 겁니다. El producto chino por se es mucho más barato que el coreano, ¿verdad? La gente prefiere pagar un poco más caro y tener mejor calidad y que le dure más. 물론 중국 제품의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경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름이 알려진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중국 업체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남미를 굉장히 지금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그 한국에서도 중남미를 중요시하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각 기업체가 진출을 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의상과 열정적인 춤으로 유명한 브라질 리우 카니발. 특히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니발 공연단뿐 아니라 브라질 정부도 첨단 기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견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이 브라질 기업, 대학과 합작해 설립한
반도체 공장입니다. 지난해 준공식에 지우마 대통령이 참석했을 정도로 브라질 정부의 관심도 큽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우선 사용됩니다.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 의무 비율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Tipo notebooks, desktops e também fabrica um número expressivo de smartphones. O governo brasileiro está criando condições de desenvolver dentro da cadeia produtiva a atividade de semicondutor. 이곳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많은 나라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요. 대부분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커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 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찾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브라질은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의 경우 저수지 저수율이 5% 밑으로 떨어져 바닥을 드러낼 지경까지 갔습니다. 물 부족은 전력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은 전체 전력의 9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중남미 경제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IDB, 미주 개발은행을 통해 건설 자금 조달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emanda o financiamento, estrutura de financiamento de largo prazo que o BID pode fornecer e que é um mecanismo de cooperação com empresas coreanas, por exemplo, que podem se aproveitar dessas compras do BID para ter uma participação no mercado brasileiro. 2년 전부터 우리 업체가 우루과이에 짓고 있는 이 발전소도 IDB 자금을 통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이미 지난해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로 새로운 건설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남미는 아직까지 사회 간접자본 발전소나 기타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들어온다면 제2의 중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IDB 가입 10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교역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풍부한 자원과 6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 지구 반대편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